빨모. 근데 이게 빨모도 참 팀빨이 있어가지고 팀을 좀 잘 만나야죠. 백수보라베님 불풍선 1개, 스티커 1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심장이 쿵이오님 불풍선 1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와우 핵 한방. 괜찮죠 핵. 아 9승 40패 누구예요? 엘리 엘리 별풍선 한 개 팬가입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한니님 안녕하세요. 네. 늑대도이님 반갑습니다. 럼텀범님 반갑습니다. 자 우리 오블리옹님 별풍선 100개 선물 땡큐. 와 러시아 백연이 불풍선도 한 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건전한 직거래님 건전한 직거래요. 반가워. 유소한님 안녕하세요. 피자 저는 개인적으로 쌀 피자 그런 것도 참 좋아하는데. CHW018님 반갑습니다. 예 처음으로 가입 반가워요. 김일님 반갑습니다. 예. 임지인님 반갑고요. 스타다운은 제 방송국 홈페이지에 이메일 주소라는 글이 있는데 그 글 클릭하신 다음에 댓글에다가 이메일 주소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화장이 안녕하세요 형님. 좁고 느린 LTA님 반갑습니다. 예. 지금 아시아서 하고 있습니다. 아시아서 밀면 먹고 싶다고요? 밀면 맛있죠. 예. 투게더님 반갑습니다. 예. 살려. 뭐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니고 뭐 조금 빠지긴 빠졌어요. 용탱이 반갑고. 아 던힐리의 추천 고맙습니다. 예. 불투명 큐브 반갑고. 오하요. 밀면이랑 밀면은 면이 틀려요. 국물인데 면이 달라요. 면이. 야 우리 CHW018님 별풍선도 50개로 팬가입 50개로 사는 굴빵한 팬가입. 고맙습니다. 밀면 사달라고요? 아 예. 저희 집으로 오세요. 제가 밀면 만들어 드릴게요. 예. 아마 그 먹고 한 이틀 뒤면은 제가 식중독으로 입원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. 사이트 아프리카에서 깝도이 검색하면은 제 방송국이 나옵니다. 그 방송국에 보면은 전체 글보기에 보면 이메일 주소라는 글이 있을 거예요. 네, 그 글 클릭하신 다음에 댓글에다가 이메일 주소를 달아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빨리 그 스타크래프트 립 버전하고 방글라데시 최신 야동하고 이렇게 같이 보내드립니다. 즐감하세요. 너무 중독되지 마시고요. 뭔 짓거린가 저거. 곧 계란 한 판이요. 빨리 저 계란 한 판이 되면은 정신 좀 차릴라나? 네. PLM 트릭스님 안녕하세요. 예. 아 저 오블리 형님 별풍선 100개 아까 또 한 번 또 굴빵하게 또 강호코 또 한 번 또 굴빵하게 가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? 고양이 키울 때 처음 키우면은 고양이를 때 병원에 좀 자주 데리고 가가지고 그 예방접종 같은 거 있습니다. 그거를 좀 1, 2, 3차에 걸쳐서 하고 근데 그렇게만 하면은 일단 고양이가 이렇게 뭐 자질구레하게 아픈 일은 없을 겁니다. 그렇고
고양이가 뭔가 이 잘 먹다가 밥을 잘 안 먹는다 그럼 무조건 병원. 예. 뭔가 고양이가 이상하다 싶으면은 무조건 병원 데리고 가면 됩니다.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. 그리고 고양이에 따라서 스타일이 다 좀 달라요.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그 수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키우면 된다라는 예 그런 얘기 많이 해주거든요. 그러면은 이제 그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. 저도 뭐 고양이 키운 지 지금 1년 정도 됐는데 뭐 잘 몰라요 저도. 예. 가끔 모를 때는 그 병원 바로 데리고 갑니다. 바로 데리고 가가지고 뭐 고양이가 평소 행동이 어떻다라는 거 이런 거 말해주면 얘기 잘 해주더라고요. 오리제린이 별풍선 한 개 팬가요?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인장무적 형님 안녕하세요 형님. 빨무 잘하는 방법은 빨무를 일단은 그 일단 많이 해야죠. 많이 해야 되고 일단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판을 크게 그리면은 되는 것 같아요. 예. 헌터 같은 경우는 좀 타이밍으로 이제 좀 빨리 저 단합이 돼가지고 한 명 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? 빨모 같은 경우는 좀 진득하게 한번 공격을 가더라도 좀 진득하게 모아가지고 빠르게 들어가주는 거 그런 게 좀 약간 포인트가 아닌가 싶네요. 그런 식으로 자신감 있게 항상 공격 갈 때는 내가 좀 봐봐 어? 자신감 있게 들어가시는 거 자신감 있게 그렇게 하면서 핵을 준비하는 거예요. 어? 이제 저 상대 멘탈 로그아웃 체크해야 되겠죠? 오늘 아 오늘 방종은 뭐 2시입니다 2시. 예. 오늘 방종 2시고요. 오늘도 아 좀 일찍 킨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킥이 되네. 시디키 다운 아 시디키 다운로드 하는 거는 저 크롬 요새 쓰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. 크롬 말고 그냥 일반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들어가시면은 원활하게 다운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리고 두 가지로 나눠져 있을 거예요. 곱하기 84 곱하기 64 돼 있는데 32비트 쓰시는 분들 있죠 윈도우. 그런 분들은 곱하기 84 돼 있는 거 다운받으시고요. 64비트면은 그냥 곱하기 64 다운받으시면 되죠. 아 이메일 같은 경우는 제가 한 중간중간에 이메일 남기신 분들 스타크래프트 보내드리겠습니다. 아, 뭐 첫 판부터 뭐 따라와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뭐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이기라고. 와 완전 진짜 몰랐다. 근데 못 봤다. 아예. 어떻게 이기지 이거? 아 이거 될 것 같은데 칠 것 같은데 안 맞아줄 거 아니야 시청자인데 그죠? 그냥 해야 되겠네. 어 달빛 우물님 안녕하세요. 예. 선생님 게임 좀 천천히 해야 되겠네. 와 근데 야 이거는 이 노란색이 그냥 질러 드라곤만 했으면 셋이 아까 민 건데 그죠? 아쉽네. 다운로드 클릭 자체가 안 되는 거는 컴퓨터가 이제 인터넷 설정을
뭐 외부 뭐 프로그램 같은 거 다운 거부해놨겠죠. 예. 거부해놓으면 절대 다운로드 그 클릭 안 된다 하더라고요. 그런데 이거 지금 센터로 잡혀가지고 되겠나 모르겠다. 컴퓨터 저는 i5 중고 쓰고 있습니다. 중고. 인터넷으로 치면은 흔히 많이 구매할 수 있는 그 27만원짜리. 어. 초도로 바로 끝나잖아, 쟤는 그냥. 그러게요. 제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27만원짜리라도 되는 것 같네요. 예. 테란 그래도 야가 탄탄하게 잘하네. 핵 사달라고요? 아마 안 맞아줄 텐데. 애들이. 여태까지 시청자한테 핵 사가지고 맞춘 적이 한 번도 없는데. 컴퓨터로 게임 할 수 있는 거 뭐 다 되죠. 롤, 서든 뭐 이런 거 다 됩니다. 예. 그냥 한 번씩 해봤었는데 아는 동생이 롤 하니까 그 롤 바로 그냥 돌아가더라고요. 와 날렸다. 희망 있네. 오케이. 아 맞아.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. 근데 내야 뭐 상관없겠지만은 그 뭐 어? 그야 그 그런 부분에서 민감해하는 저 뭐야 DJ들 많다고. 아무래도 인텔 게 좀 더 좋죠? 장단점이 있습니다, 그것도.
뭐가 레디 됐다? 핵이 레디 됐다. 원래 이런 것도 원래 캐치 못할 텐데. 원래는. 근데 이거 게임일 것 같은데?
뭐하노? 한 번만 맞아줍쇼. 한 번만 맞아줍쇼. 싫어한다. 뭐하노? 발끝너시가 오겠지? 안녕하세요.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.
피트로레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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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이거는 솔직히 녹색 테란이 아니었으면 절대 못 이기는